세계 최대 규모의 뮤지컬 단일 축제로 성장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올해로 13회째를 맞아 다음 달 개막합니다. 대구를 뮤지컬의 매력으로 뜨겁게 달굴 주요 작품들이 공개됐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998년에 상영된 미국의 코미디 로맨틱 영화를 원작으로 한 영국 웨스트엔드의 뮤지컬 웨딩 싱어가 올해 딤프의 첫 무대를 장식합니다. 신나는 복고풍 디스코 음악과 탄탄한 스토리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개막작 사상 유례없는 13회 공연이 이어집니다. 스페인의 유명 여배우 마리아 카델로나의 일생을 담은 라 카델로나는 DJ인가 힙합으로 이야기를 풀어내 색다른 특색을 더했습니다. 무대가 스크린화된 독특한 세트와 영상, 인형극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대만 뮤지컬 원 파인 데이도 초청작 중에 눈길을 끕니다. 最美的一天呢是一个关于母女亲情的戏，然后它是不需要语言可以让所有天底下有妈妈的、有小孩的人都觉得感动的戏。然后参加 Dimp 的感觉非常非常的荣幸，这是一个非常国际性的音乐剧集。谢谢。 1964년 미국 브로드웨이 초연 후 지금까지 뮤지컬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을 포함해 올해는 고전 명작과 흥행작, 힙합 뮤지컬 등 다양한 매력을 가진 7개 나라 8편의 작품이 초청됐습니다. 우리나라 뮤지컬이 전체적으로 좀 무겁고 어두운 작품들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딤프는 좀 밝고 재밌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작품으로 또 준비를 많이 했고. 딤프가 지원해 첫 선을 보이는 한국 창작 뮤지컬과 투란도트 등 지방자치단체 뮤지컬 등 초청작 외 15편도 대구 국제 뮤지컬 축제를 빛내게 됩니다. 딤프 조직위는 올해부터 모바일 티켓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뮤지컬과 대구 관광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축제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